아, 여보세요? 자, 네, 전화 연결 되셨어요. 지금 그 여보세요. TV 소리 줄여주시고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궁금하신 종목이? 예. 네, 어떤 종목이에요? SFA 반도체입니다. 네, SFA 반도체요. 매수 예. 가격하고 비중도 같이 알려주시겠어요? 매수 가격은 5,600원이고 네, 5,6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아, 비중은 20%세요? 예. 5,600원의 비중이 20%.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 가격대가 최근에 혹시 매수하시고부터 떨어지신 건가요? 매수 가격이 지금 아니요, 조금 오래되셨어요?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래가지고 네. 거의 본전이 왔는데, 내 그때 매수가가 거의 왔는데 또안 파셨고. 갑자기 또 아, 변화가 많네요. 맞아요. 지금 SFA 반도체는 과거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때 매수했던 분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6,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주가를 보면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적으로 일정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점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SFA 반도체의 경우에도 매수가가 일단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못 파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 그때 단기로 트레이딩을 좀 하신다면 그때 팔고 나서 뭐 그다음에 다시 밑에서 4천 한 6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다시 뭐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이번에도 올라갔을 때는 못 팔았던 이유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렇습니다.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가 좀 어렵다면 이 종목 여기서는 조금 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나아요. 즉 주가가 나중에 6,000원을 넘어가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위에서 그냥 팔고 나오는 게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되지 않거든요. 나는 위에 올라갔을 때 이번에 한 5,600원에 팔려고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내가 이걸 원하게 내가 매매를 하기 어렵다면 저는 6,000원까지는 그냥 끌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끌고 갔을 때 올라갔어. 그때 파세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도 빠지고만 있잖아요, 그게. 네, 어떤 거요? 아니, 오늘도 빠지고만 네, 있어요, 내 맞아요. 종목이. 네. 이거는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종목들마다 올라가는 그 시점들이 있는 거고요. SF 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을 때좀 약해요.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업황은 돌아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